눈이 많이 내리는 어느 두메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요헤이라는 가난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초겨울 어느 날, 요헤이가 일을 보러 마을로 내려갔다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푸드덕푸드덕 소리가 나며 두루미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습니다. 두루미는 날개의 화살을 맞아 괴로운 듯 버둥거리고 있었지요. 요헤이는 다가가 화살을 뽑고 정성껏 간호해 주었답니다. 그날 밤늦게 요헤이네 집 문을 톡톡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문을 열어보니 눈앞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저를 아내로 맞아주십시오. 아가씨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끊어질 듯 가녀렸습니다. 요헤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기품이 있고 아름다운 아가씨였으니까요. 요헤이는 살며시 손을 내밀어 아가씨를 집안으로 맞아들였답니다. 요헤이 총각이 아리따운 아내를 맞았다던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가씨는 검소하고 일도 열심히 했지요. 어두침침하고 스산하던 젊은이의 집이 몰라보게 밝고 따뜻해졌답니다. 요헤이에게는 과분한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가난했던 요헤이는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었지요. 겨울이라 일거리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을 거리마저 점차 동이 났지요. 그러자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배를 짜는 법이지요. 저도 배를 짜도록 하겠습니다. 방 한쪽에 배틀이 마련되자 아가씨는 가리개를 세우고 요헤이에게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배를 짜는 동안 절대로 들여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약속해 주셔요. 아가씨는 사흘밤 사흘낮을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덜커덩 턱 배를 짰습니다. 그러고는 나흘째 되는 날 초췌한 모습으로 가리개를 밀고 나타나 아무 말 없이 배한 피를 내밀었지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고 고급스럽던지 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요헤이조차 그 은은하고 고상한 아름다움에 그저 눈이 휘둥그레질 뿐이었답니다. 요헤이는 배를 가지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배는 아주 비싼 값에 팔렸지요. 두 사람은 그 돈으로 한동안 고생을 잊고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그런데 겨울이 다 가려면 아직 멀었는데 점차 돈이 바닥나고 말았지요. 요헤이는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여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아가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한번더 배를 짜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입니다. 아가씨는 또 들여다보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배를 짜러 들어갔지요. 요헤이는 멍하니 날이 흐르기만을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나흘이나 걸렸답니다. 다시 배한 피를 손에 들고 가리개 뒤에서 나온 아가씨는 이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서 그 모습이 가슴 아플 정도였지요. 배는 한결 아름답고 보드랍고 아른하게 빛나는 듯 보였습니다. 이번 배는 지난번보다 더 비싼 값에 팔렸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아내로군. 무거운 돈주머니를 메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요헤이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볍고 발걸음은 흥에 겨웠답니다. 이웃에 사는 남자가 눈 덮인 산길을 걸어 요헤이네 집을 찾아왔습니다. 요헤이네 생활이 옛날보다 넉넉해진 것 같아
넌지시 살피러 온 것이었지요. 요해인은 그가 묻는 말에 아내가 짜는 배가 비싼 값에 팔려서 그렇다고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이웃에 사는 남자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허허, 어떤 시를 쓰길래 우리 마누라가 짜는 면배는 도저히 그런 값을 받지 못하는데? 그렇게 신비로운 배라면 저 도성에 사는 부잣집을 찾아가 보지 그러나. 10배나 100배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말이야. 어떤가? 내가 다리를 놓아봄세. 돈은 절반으로 나누고 말이야. 이웃 좋다는 게 뭔가. 요회이의 눈앞에 황금빛 금은 보화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씨가 분명히 이게 마지막이라고는 했지만 다시 한번 배를 짜주기만 한다면 부자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얘기를 들은 아가씨는 어째서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요회이는 대답했어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소. 사고 싶은 것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장사 미천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냥 우리 둘이서 살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한 것 아닌가요? 아가씨의 말을 듣고 요회이는 일단 자기가 한 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는 앉으나 서나 돈 생각뿐이었지요. 그런 요회이를 눈물을 머금고 고통스럽게 지켜보다 못한 어느 날, 아가씨는 끝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답니다. 정녕 그렇게 원하신다면 배를 짜드리지요. 정말이지, 이제는 두 번 다시 배를 짤 수 없지만요. 기뻐하는 요회이에게 아가씨는 또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세요. 요회이는 다급한 마음에 손을 비벼가며 기다렸습니다. 덜커덩 턱, 덜커덩 턱. 벌써 닷새째, 지난번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불현듯 배를 짤 때마다 야위어 갔던 아가씨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대체 저 가리개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담? 실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배를 짤 수 있는 것인가?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기다리다 지친 마음과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한 요회이는 그만 가리개에 손을 대고 말았답니다. 아! 하고 안에서 소리가 나면서 동시에 요회이도 그만 뒤로 나동그라지고 말았어요. 요회이가 본 것은 인간이 아니었지요. 피에 젖은 두루미 한 마리가 자기 깃털을 부리로 뽑아 배틀에 걸고 있었습니다. 요회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요회이의 손에 배 한 필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하얀 바탕에 연 붉은색이 은은하게 감도는 그 배는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양 빛나고 있었지요. 어디선가 정겹게 속삭이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토록 부탁을 드렸건만 흉한 꼴을 보이고 말았으니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눈길에서 그대가 구해준 두루미, 당신의 친절한 마음이 그리워 그 마음만을 기리며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아니! 요회이는 후다닥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봄이 멀지 않은 저 먼 산등성이 너머로 날아가는
조그만 두루미 한 마리 뿐이었답니다.